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논란이 많은 주제죠. 자폐 치료 가능성, 자폐 완치 가능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폐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논란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런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원래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준비했던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다른 분이 제가 생각하던 강의를 갖다 이미 유튜브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주제를 갖다가 자폐가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논문을 소개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소개하는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자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통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죠. 아닙니다. 치료 가능성을 입증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피트 천종식 교수님의 강의를 갖다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소개해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폐 완치 가능성이 이제 과학입니다. 이러면서 자폐 불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과거 주장에 빠진 굉장히 무지하거나 내지는 게으른 주장입니다. 특히나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해갖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갖다가 이게 뭐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모르겠다, 아직 모른다라면 합리적이지만 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제는 자폐가 치료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벽한 로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거든요. 자, 오늘 어쨌든 이 완치 가능성을 갖다 실제로 보여준 논문들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꼭, 저는 이 강의를 좀 길게 되셨어요. 30분 가까운 강의네요. 유튜브 제목은 이렇게 됐어요. 자폐증과 장내미생물의 관계를 밝힙니다. 그래갖고 서울대 천종식 교수님이 특강으로 여기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강의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던 강의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완전히 일치를 하니까,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고 이 강의를 갖다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만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제가 주장을 하면 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분이 서울대의 생명과학부의 교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을 갖다가 전공하신 분이고요. 박사학위도 아마 그쪽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생물의 전공자이죠. 지금 장내미생물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전공자가, 그 서울대 교수인 저 천종식 교수가 이 논문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뢰성은 뭐 여러분들이 100%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읽고 소개해주고 싶었던 그 바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요 강의를 갖다 소개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유가 되시면 제 강의를 갖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미 그런 주장들을 갖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갖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이라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아이들이 장내 미생물에서 염증성 물질들, 유전적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뇌간에 손상을 유발하면서 이 아이들의 감각 처리 장애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자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것들은 이두 번째 강의 치료 방향에서는 장내의 미생물의 변화들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치료를 갖다 연결한다면 이 가능성들이 있는데, 현 장내 미생물 치환술, 모두 뒤에 강의에서 속여 나오거든요. 미생물을 갖다 치환하는 그 치환술을 갖다가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현재로는 어떤 내복,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먹는 약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갖다 만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한약을 이용한 치료밖에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을 갖다 이야기해서, 왜 한약이 자폐증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원리나 효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갖다가 제가 올린 지가 한 2년이 넘을 거예요. 2년도 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들이 비난들이 많았고 제가 영상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폐를 벗어난 정상편정받은 재영이 이야기를 갖다가 올렸죠. 이것도 실은 시작할 때부터 애가 보니까 감각장애가 경증이기 때문에 자폐 증세는 경증이고 감각장애만 심하거든요. 감각장애를 개선시키는 것만 금방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 치료 과정을 갖다가 통해서 정상 판정을 받았죠. 이러고 나서도 말이 많아서 제가 2년 뒤에 아이가 인터뷰를 갖다 또 다시 불러서 했어요. 예? 아이가 점점 일상생활에 적응해가면서 2년이 지났을 때 그냥 일반 또래 아이들하고 차이가 없게 생활하고 있는 재영이 인터뷰까지도 소개해놨습니다. 즉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증 자폐도 꾸준히 좋아지면서 결국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고도 말이 많으니까 제가 이 유민이라는 아이가 이 아주 어렸을 때 퇴행을 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와서 이 아이는 예견을 하고 일주일 단위로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꾸준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민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그 이 형제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인지도 좋고 더 언어도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도 아주 지금 정상적으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나중에 그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정상 판정을 갖다 1차로 받는 시기까지 영상을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갖다 기회 되면 인터뷰를 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자폐가 치료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논문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약을 이용한 치료법이 가장 현재로는 가장 안정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갖다가 제가 링크는 바로 밑에 더보기에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해당 영상들은 링크를 따라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필요한 핵심 영상은 또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청 교수님이 소개한 영상을 갖다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압축하는 거에 뭐 한 5분 정도면 될 겁니다. 5분, 10분이면.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 청 교수께서 하시는 강의를 전체적으로 꼭 보시길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선생님이 강의가 보면 이 방송이 마음의 오류들이라는 책을 갖다 소개하는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에릭 칸데르라 해서 2000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 책을,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신경과, 정신질환들이죠. 정신과적이나 신경과적 질환들을 갖다가 소개하는데 불치료된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폐증도 소개하고요. 조현병도 소개하고요. 알츠하이머도 소개합니다. 조울증도 소개하고 양극성 장애들 아주 현재로 이거는 불치병이다. 유전에서 유발되며 불치적이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질환들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이제 소개하는 서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몇 정신질환은 뇌의 영구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이런 질환들은 뚜렷한 물리적 손상에서 비롯된 장애에 비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주장도 제가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이 엘칸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연구해 보니까 뇌의 정신질환들, 우리가 불치라고 생각하는 정신신경질환들이 실은 뇌의 조직의 영구적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질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영구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뇌의 운동신경들이 손상이 정확하게 가서 만들어진 하지마비 증세, 뇌성마비 증세 이런 것은 실제 고칠 수가 없다.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 물리적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비가역적 손상이 있는 질환이 아니라 단지 염증성이 진행이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출발은요. 나중엔 비가역적 손상이 갑니다. 이게 시든 나중에. 그래서 초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비가역적인 손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자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아까 말 소개한 영상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천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하는 논문이 아, 이 자폐가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호전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이분이 반코마이신을 이용한 퇴행성 자폐 치료에 대한 논문을 갖다 소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코마이신이라는 건 강력한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가 투여하게 되면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다량 죽어요. 즉 장내 세균을 갖다 죽여버리는 게 항생제, 강력한 항생제가 이제 반코마이신입니다. 이 반코마이신을 갖다가 자폐아동들한테 투약을 하는데요. 이때 투약하는 연구 관찰을 갖다 진행하는데 대상을 삼은 아이들이 퇴행성 자폐예요. 예? 저기 이것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든요. 자폐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날 때부터 자폐로 태어나는 것들은 아니라고. 유전적 경향이 존재하지만 베이스는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수준에서 나와서 정상 발달하다가 점점 떨어지는 퇴행성 자폐란 말이죠. 어쨌든 반코마이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연구 논문이 퇴행성 자폐 경과를 확인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11명을 뽑았는데 생후 15개월에서 30개월경 자폐가 진행된 아동이에요. 이 생후 11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자폐 증세가 급격하게 진행됐으면 이거는 퇴행에서도 좀 완만한 퇴행입니다. 급격한 퇴행들은 생후 2, 3개월에 퇴행하는 아동들도 있고요. 보통은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퇴행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자폐입니다. 자, 어쨌든 이 11명에게 8주간 반코마이신을 투약을 하니까 자폐증이 호전 경과를 보인다 그럽니다. 굉장히 호전 경과를 좋게 보인다. 이 영상에서는 그래프, 천 교수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다 중지하니까 다시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 뒤집어서 반코마이신을 계속 주면은 애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어떻게 되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간독성이 굉장히 심한 약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바뀌기 전에 애가 먼저 죽기 때문에 8주 이상의 기간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뇌가요 말이에요. 뇌성마비나 이런 거는 반코마이신이 약을 갖다 투약한다고 해서 마비가 막 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뇌가 물리적인 손상이 이루어졌을 때만은 물리적 손상이 이루어지면 그런 먹는 약을 투약한다고 확확 펴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이지 손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코마이신을 갖다 8주간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항생제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냐면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장 세균이 죽는데 어떤 세균이 죽느냐? 장 안에 세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인간이 반코마이신을 먹었을 때 상제 세균이죠. 항상 내 몸에 있는 세균은 장 안에 있는 세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내 세균이 죽어버리면서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바뀌니까 자폐 증세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 방법을 쓸 수는 없죠. 반코마이신이. 우리가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항생물질이 자폐의 증세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조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치료가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획기적인, 저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그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제임스 아담스라는 분이, 이 장내 미생물 치환술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대변 치환술입니다, 사실상. 지금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굉장히 말이 멋있고, 정확하게 하면 대변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폐아동들의 있는 장 안에 있는 그 대변을 항생제를 이용해서 장내에 있는 그 세균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건강한 아이의 대변을 갖다가 이식시키는 겁니다. 이식시켜서 그 장내 미생물 조성을 갖다 건강한 상태 아이 걸로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대변을 이용한 치환술이에요. 대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식을 하는데 간 이식이나 뭐 심장 이식이나 이런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변을 이식하는 거예요. 대변을 이식을. 근데 대변 이식이라는 건 대변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 세균의 상태를 갖다 이식시키는 거예요. 세균 이식이라고. 그래서 이 제임스 아담스 교수가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분이 재미난 거는 공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도 아니고 생리학이나 이런 미생물 쪽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건 자기 아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의사가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한의사가 전공도 아닌데 정신과 의사도 아니면서 왜 잡혀 보냐고 자꾸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그 아무 상관없어요. 응. 똑똑한 사람은 지가 연구하면 그쪽의 분야에 박사에 준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응?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만한 동력과 이유가 있으면
저 공대 교수가 저런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만한 동력이 있는 거고요. 개인사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자폐증과 일반아동은 장내미생물의 조성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갖다 근거했고요. 이 연구 논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폐증 아동과 자폐증세는 위장관의 이상 증세와 상관이 높을 것을 갖다가 착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위장관의 소화 기능의 이상이 자폐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 증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폐증세도 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래서 보니까 대변을 갖다가 해서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차이도 되게 많은 거예요. 대개 유해성 세균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장내 자폐 아동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럼 자폐증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세균 상태를 갖다 바꿔치기를 갖다 해보면 치료 가능성이 있지 않을 것인가. 즉 대변을 이식하자 이런 발상을 갖고 심한 위장관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을 이제 뽑았는데 어떤 애들이냐. 자폐애들 중에서도 심한 위장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갖다 뽑았어요. 위장관 문제가 잘 없는 애들은 뽑지 않았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직접적으로 자폐에 연관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일 거라고 가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위장관 증세가 약하게 나오는 애들도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어쨌든 이건 제 경험이고요. 임상 경험이고. 어쨌든 이분이 7세에서 16세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 7세에서 16세면 자폐 치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기에 치료하면 상당히 반응률이 좋은데 7세에서 16세는 경증을 갖다가만 좀 효과를 내요. 근데 이분이 장내 대변 이식술을 통해서 뭐냐면 무발화 중증 자폐를 갖다가 온전한 아동으로 바꾸는 사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게 자폐증 아이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갖다 이식했어요. 이게 1917년의 논문이거든요. 방법은 2주간 항생제죠. 방코마이신을 투약합니다. 애들을 갖다가 장 안에 있는 유해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8주는 반복적으로 대변을 이식을 계속한 겁니다. 네? 건강한 대변을 갖다가 이식을 해버린 거죠. 그 후에 8주간 관찰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위장관 증상이 현격한 호전을 했고요. 대부분의 참여자가 인지기능, 즉 자폐지수가 굉장히 현격한 향상을 보입니다. 카스 점수가 형태 두두두두 떨어져요. 예? 자폐 평정 척도라고 하는 카스 점수가 두두두 떨어지고 그 실제 점수를 갖다가 이 천 교수님 강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8주간의 그 대변 이식만으로도 아이들이 일부 아이들은 카스 점수에서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판정이 받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8주 사이에 변화해요. 두 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건 뇌에 비가역적 변화가 있어서는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뇌에 염증이 생겨서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폐적인 양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주 만에 아이들이 호전이 되고 정상 판정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논문은. 이 논문은. 더 놀라운 거는 2년 뒤 논문을 갖다 이제 다시 재차 관찰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 다시 회복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위장관 문제는 절반 정도는 다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식사를 갖다가 이제 막 엉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근데 2년 정도 경과하니까 자폐 정도는 어떻게 되냐? 더 약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호전되는 추세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조금씩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2년 경과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15명 정도가 그, 심각한 자폐증이었대요. 18명 중에. 이후 29회에는 8명 정도가 심각한 자폐증으로 감소되고요. 4명 정도가 자폐 경계를 갖다 벗어났대요. 즉, 8주 29회 중증 자폐가 15명에서 8명으로 준 거죠. 경증 자폐로 바뀐 거예요. 그 중에는 그 18명 중에 4명이 자폐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카스 점수상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8주 만에. 놀라운 거죠. 자, 2년 경과 후에는 그 심각한 자폐였던, 중증 자폐였던 애들이 경증 자폐로 바뀐 애들이 15명 중에 3명만이 중증자폐로 남아있고 12명은 굉장한 회복을 이뤄줬고요. 자폐진단을 갖다 벗어난 애들은 8명이 자폐진단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반수 가까운 아이들, 반수는 아니죠. 한 40% 정도가 되겠네요. 아이들이 대변이식을 통해서 카스 점수상으로는 자폐진단을 벗어난 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성과예요. 자, 저는 지금은 이제 물론 이 대변 이식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술이 자폐 치료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제약된 일부에서 이런 효과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대변 이식이 엄청난 도움을 되지만은 대변 그 장내 유해세균의 조성 자체만을 변화시키는 단발적 행위만 갖고 정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카스점 이것도 저 논문에서 평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변 이식술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강의를 갖다가 가질 시간을 갖다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대변 이식이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한약을 이용한 면역 치료라든지 식이요법을 이용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갖다가 EBS 다큐 미생물 인간이라는 다큐에서 여기 애리조나 주립대학 실험 연구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 하나를 갖다가 인터뷰를 갖다 직접 한 영상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이 천 교수님의 강의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요 강의를 갖다 마지막 영상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아이가 아마 무발화 자폐였던 아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반 아동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옵니다. 요 강의를 갖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즉 대변 이식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아동으로 회복된 아이하고 인터뷰 장면까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에서 오는 신경질환 맞습니다. 그러나 뇌의 영구적 변화를 만들어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즉 뇌의 비가역적 손상에서 만들어진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가역적인 변화, 즉 변화가 가능한 염증성 변화에서 만들어진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 유해세균의 조성들을 갖다 바꾸는 치료적 접근만 가지고도 회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